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원룸의 메카 대구교육대학교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들을 가든 교육대학교 앞은 원룸 임대 사업이 잘 되기로 소문이 나 있죠. 대구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대학교 주변은 원룸의 메카라 할 정도로 임대 사업이 가장 잘 되기로 소문 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 이미 매매가 되었어야 될 물건입니다. 경기가 좋았더라면 오늘 건물 같은 경우 건축하는 신축 건축업자분들에게 먼저 어필이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 북쪽으로 6m 그리고 서쪽으로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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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를 접하고 있는 데다가 북쪽 도로를 접하고 있을 때 1조건 4선 제한 없이 반듯하게 4층 그리고 5층까지도 건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건축 비용도 상당히 올랐고 또 경기가 좋지 못한 관계로 신축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런 건물들은 그동안에 충분한 수익을 보시다가 또 신축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어필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판로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로또 맞을 확률 정도로 괜찮은 건물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그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오늘 건물에서 뒤쪽으로 50m 걸어가시면 바로 남대구 초등학교 정문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남대구 초등학교 바로 왼쪽 편으로는 야구의 명문이죠. 경상중학교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 경북예술고등학교가 바로 내 집 앞에 있어요. 예고 학생들 또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는 예고 학생들도 방을 얻어서 또 자취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괜찮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건물에서 남쪽이죠. 남쪽 정면을 보면 50m 걸어가시면 또 대구교육대학교 쪽문이 바로 50m 앞에 있습니다. 저 곳으로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도중에 비가 내리는데요. 화면에 빗방울이 비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에서 맹등역까지는 49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교대역까지는 530m 거리로 도보 6분이면 도달 가능한 위치입니다. 맹등역은 1호선과 3호선 교차역이죠. 그리고 맹등역에서 한 코스만 더 가게 되면 또 바늘땅역 그리고 중앙로역 한두 코스면 또 시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내 직장인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내의 원룸 메카 중에 메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가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4층에는 주민센터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코너 건물인 만큼 건물 좌측과 우측 부분에는 하강석, 대리석으로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당장에 신축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손을 보면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수익이 43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시다가 나중에 또 신축을 해도 좋고 리모델링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차는 지금 8대, 주차선은 꺼져있지 않는데 왼쪽으로 4대 그리고 우측으로 4대 이렇게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구상에도 8대로 나타나져 있고요. 자, 그리고 층고 쪽에는 텍스 시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 편으로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는 주인분이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도 쪽에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청소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 부분은 타일, 그리고 위쪽 부분은 또 이렇게 페인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베일이 동일합니다.
원룸 두각, 투룸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302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곧 또 계약이 완료될 것이다 라고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302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니 투룸, 투룸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죠. 미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월세도 굉장히 싸게 받고 있습니다. 월세 정말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도 월 수익 43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4층 남쪽으로 보고 있는 주인 세대, 그리고 양쪽으로 원룸 두 가구, 이렇게 해서 4층에는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대구교육대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바로 화면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올라가 볼게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우레탄으로 이렇게 방수가 잘 되어져 있고요. 빨래거리도 이렇게 세입자분들 빨래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빨간색 건물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대구교육대학교입니다. 바로 쪽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50m 거리에 쪽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정문까지도 3분 거리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정말 많이 임차하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북쪽이죠. 북쪽 바로 6m 도로 건너편에는 보시다시피 경북 예고입니다. 경북 예고 학생들도 주변으로 또 자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바로 정면으로 한빛간이라고 보이시죠? 저기가 남대구 초등학교, 그리고 남대구 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보면 빨간색도 벽돌 건물 보이시죠? 저기가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면 또 학교 있죠? 저기가 경상중학교 야구 명문이죠. 야구하는 자제분이 있는 경우 오늘 건물 주인세도 있기 때문에 또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도 또 학교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정말 좋은 점은 대구교육대학교도 바로 앞에 있지만 시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직장인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건물은 동서남북으로 학교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외에도 학교만 13군데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오늘 건물에서 충분히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 투룸 4가구, 주인세대 1가구, 전체 11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97.7제곱미터, 구단위로 59.8평, 건물용 면적 344.72제곱미터, 구단위로 104.28평, 사용승인 2005년 1월 1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원래 8억이었어요. 8억인데 주인분 나이가 많은 관계로 관리하기가 조금 힘에 부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얼마 전에 다운해서 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없습니다. 인수금액 6억 7,200, 월수입 428만원에 은행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42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융자는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와 있는 금액이 주변 신축할 당시 땅값보다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값으로 430만원 수익이 올라오는 건물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대구교육대학교 인접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